좋은 무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왜요? 조금 더 매력을 보고 싶어요. 지금 터져버릴 정도 많이 기대가 되고. 저희는 우선 아 캐스팅 캐스팅 캐스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랩이나 노래 면에서는 너무 마음만 앞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퍼포먼스 보면서. 연기도 돼요. 아직까지는 그러더라고요. 이단 엽차기는 윤시윤 씨를 캐스팅 하지 않겠습니다. 윤시윤 씨는 네. 우리도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윤아. 네. 형이랑 한 번 더 하자. 야, 동구라는 이름이 알겠는데. 야, 동구야, 빨리 들어와. 고맙습니다.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무기 드는 거 안 됩니다. 기생장 아직 못했어. 자기 혹시 화가 나셨나요? 제가 네. 예, 리듬 감각은 좀 타고났는데요. 노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이 부담스러운데 우승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분이 다 저를 또 피하시다 결국 저랑 팀이 되면 살아 있으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한 방에 선택하셔야지. 피하다가 넉대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얼핏 노래 하는데 중간에 자르는 거 싫어합니다. 너처럼 노래 하는데 중간에 그만해라. 기죽지 마. 괜찮아. 이런 거 싫어하고요. 네. 저는 노래를 죽을 각오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심사를 죽을 각오로. 죽는다는 각오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 잠시만요. 잠깐 노래를 하 잠깐 노래를 하신다고요? 왜 갑자기 정글의 법칙이 됐죠? 잠시만요. 얼핏 들으면 협박 같지만 사실 잘해서 캐스팅을 네. 받고 싶어하는 네. 애절한 마음으로. 들립니다 저는.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가수가 진짜 무대 올라오면 뭔가 자기 안에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지금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고 계신 거예요. 분위기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산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뭉쳐야 됩니다. 저기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어요. 뭐요? 뭉쳐도 죽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뭉치면 다 죽죠. 잘못하면. 네. 대단한 퍼포먼스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이것도 퍼포먼스에 네. 지금 일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대단한 노래가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는 네네. 되긴 하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죠. 네네. 좋습니다. 화이팅! 예. 되게 열심히 부르다. 설정 부족.